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 벽을 더 센서스입니다. 2022년 1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벨라루스의 참전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 외무차관은 벨라루스 참전설이 잘못된 주장이라고 했습니다만, 벨라루스에 배치되어 있는 러시아군과 벨라루스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2022년 10월부터 키이우를 겨냥한 우크라이나 북부 침공에 대한 계획을 새롭게 짠 것으로 보입니다. 대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벨라루스와 러시아군이 북부에 대한 침공을 재개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으나,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에 우크라이나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북부 지역에서 위력 정찰이 몇 번 발생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수비 지역에서는 러시아군이 위력 정찰을 수행하다 우크라이나군 수비대에 쫓겨나는 모습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12월 23일에 벨라루스에 야전병원이 배치된 것으로 보이며 러시아 T-90 전차가 벨라루스에 배치된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크레미나 스바토베 전선입니다. 러시아군은 이곳에서 지속적인 반격을 펼쳐나갔습니다. 다만 전선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지역에 대한 방어진지를 꾸린 상황이고 러시아군의 반격을 모두 물리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호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공격에 방어를 하면서 하이말스를 활용해 후방 지역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군수 창고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바흐무트에선 치열한 전투가 계속 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바흐무트 남부 전선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바흐무트 남부의 오피트넬을 탈환하는데 성공하고 러시아군에 대한 반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부 외곽에서도 우크라이나군과 바그너 그룹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흐무트 지역에 대한 러시아군의 진격 속도는 최근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바흐무트 함락을 위한 러시아군의 공세 종말점인지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러시아군의 공세가 크게 둔화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다시 러시아군을 밀어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영국 국방부에서는 이러한 이유가 러시아군의 포탄이 부족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러시아군이 매일 상당한 수의 포탄과 로켓을 소비하는 바람에 바흐무트에 대한 화력 제압을 하지 못하였고 이것이 바흐무트 진격에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전선도 이와 마찬가지로 큰 변화가 없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은 군수품 조달 등에 있어 큰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포병의 주요 전술은 무차별적인 폭격을 통해서 화력 우위를 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너무 많은 포탄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전술이라 포탄 부족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게까지 포탄을 지원받고 있는 형국이라 어떤지는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아브디브카 도네츠크 전선입니다. 러시아군은 아브디브카와 도네츠크 지역에 대한 공세 작전을 계속 수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크리스노호리브카, 보디안의 마린카 근처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을 격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마린카로 더 진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우크라이나군의 견고한 방어선에 의해 막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군이 밝히길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큰 피해를 받고 있어서 마린카 서쪽 외곽에 군대를 직결시키고 있고 곧 투퇴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날 바흐무트 북쪽과 남쪽 지역에 있는 마을 두 곳을 함락시켰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